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몬스터 차일드 그림을 그린 김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엄청 놀랐고 되게 설렜는데 첫 어린이 작품이라서 근데 좀 해보고 싶었던 작업이기도 해서 메일이 왔을 때 엄청 설레고 당장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많았던 출판사에 그리고 첫 아동문학 대상 수상작에 보내주신 원고를 봤을 때 너무 저의 취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안할 이유가 없다 해서 바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애니메이션 학과에 들어가서 단편 애니메이션을 조금씩 만들었는데 그리고 SNS에 일러스트를 몇장 그렸는데 이번에 책 작업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을 좀 살펴봤을 때 이야기하는 방식 이런 건 다르지만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이런 거에선 다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책이라는 걸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본다, 애니를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해본다라는 그런 걸 느끼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 원고를 보고 제 취향과 얘들은 이런 느낌이겠다 했던 걸 담았고 제가 그동안 봤던 영화 속에 있는 강렬한 어린이 이미지를 좀 많이 생각했어요. 캐릭터들 여러 가지 도안을 좀 짜서 디자이너님, 편집자님께 보내드렸는데 이분들께서 이제 이 원고 속의 애들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보내주셨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 얘들로 계속 이야기,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 작업했습니다. 캐릭터들 등장하는 아이들이 모두 몬스터 차일드로 변이가 돼서 이제 숲속에서 뛰어노는 장면인데 파란 배경 그림이거든요. 처음에 콘티 짤 때, 아, 이 그림을 어떻게 하지? 제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고민을 많이 했던 만큼 잘 풀려서 그래서 재밌게 그렸고 이야기의 핵심이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즐겁게 작업했습니다. 제가 조금 꽉 막힌 생각을 했었던 게 글에 나오는 내용, 장소 이런 걸 모두 그림에 그대로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야 보는 독자분들로 하여금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기 집중을 해서 좀 제가 제 그림이 아닌 딱딱한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미팅에서 들었고 미팅이 끝난 후에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그동안 편하게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려왔는지 쭉 봤어요. 이런 느낌을 장점으로 생각하셔서 나에게 의뢰를 주신 거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음 편하게 힘 빼고 그림을 그려서 보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글은 너무 재밌게 잘 표현되어 있고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는 내 그림을 그리자, 내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 하고 즐겁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었어요. 작업을 오래 하면서 계속 봐왔는데 누구 한 명을 고를 수 없을 정도로 둘다 애착이 갔어요. 한이는 한이대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을 하는 인물이라 되게 외로워 보였고, 나루는 나루대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네, 나도 미워하겠어 하고 스스로를 가둔, 그래서 되게 외로워 보여서 둘다 너무 외롭고 되게 안아주고 싶은 캐릭터라 한 명을 고를 수가 없네요. 둘다 너무 애착이 가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린 건 좋아했고 창작과 관련된 큰 줄기가 있었어요. 화가, 디자이너, 만화가, 뭐 영화 연출 감독 이렇게 있었는데 결국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건 똑같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도 많아서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는 거는 거기에 플러스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로가 그쪽으로 갔고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일단 제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건 무조건 메모장에 적어놔요. 적어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건 내가 왜 했지? 이게 재밌었나? 하고 삭제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무조건 적어놓고 시간이 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려버려요.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연필로 많이 그렸는데 요즘은 디지털 아이패드랑 신티카라고 액정 타블렛을 많이 이용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그때그때 너무 다르고 너무 많아서 한 명을 뽑기는 너무 힘든데 굳이 유형을 뽑자면은 그냥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을 늘 뽑고 있는데 원래 창작을 하면서
이 이야기 재미없는데? 이거 내 취향 아닌데? 라는 다양한 평가랑 취향의 세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좀 왠지 상처를 받아서 펜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약간 마음을 다잡아요. 그냥 내 얘기하고 그냥 내 작품 하자 이러면서 그분들께 제일 영향을 늘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언을 드릴 만한 위치도 아직 그런 경험도 많이 없긴 한데 좋아하는 게 뭔지 많이 생각하고 있다면 많이 그렸으면 좋겠어요. 좋아하는 캐릭터도 좋고 친구도 좋고 이야기도 좋으니까 그걸 계속 그리다 보면은 세계관도 확장이 되고 저라는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게 있다, 뭔가 조금 생겼다 하면은 바로 그림으로 그리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코앞에 만화 연재를 앞두고 있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고 사실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큰 줄기라고 했던 모든 직업들을 사실은 도장 깨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앞으로도 많을 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방식을 다 활용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아마 어떤 작품에서 제 이름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